자, 오늘은 광어 택배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딱 뜯어주시고요. 오늘은 수어학번님이 방법을 개발한 그 방법으로 광어의 피를 완전하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택배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맥이 있어요. 동맥. 동맥이 있는데 동맥으로 물을 흘려서 한번 수압을 좀 약하게 조정하고 동맥이 있습니다. 동맥으로 피를 물을 쓱 주입을 하면 이렇게 피가 나옵니다. 피가 쭉 나옵니다. 여기 동맥으로 피 물이 쓱 들어가서 모세혈관에 피를 밀어내고 이제 피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이죠. 이제 좀 깨끗한 물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동맥으로 흘리는 물은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경을 한번 제거해 주고요. 안에 이렇게 깔끔하게 피가 제거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뒷부분으로도 물을 한번 주입을 시키겠습니다. 혈관은 밑에 쪽. 물을 보내도 이제 피가 안 나오죠? 피가 완전히 제거된 거고요. 피가 1도 없습니다. 지금 조명이 없어서 그런데 이따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밝은 데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시면 핏기가 1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일단 이 뼈에도 핏기가 없어요. 원래 여기 혈관 쪽에 피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 모세혈관 쪽으로도 뻗어나간 피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보이시죠? 아주 깨끗해요. 자, 이렇게 코가 떠졌습니다. 자, 이제 저울 0점 맞췄고요. 광어는 500g이 들어갈 겁니다. 500g이 들어갈 거라서 한번 클래스로 이렇게 하면 550이네요. 그래서 그냥 550 이렇게 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진공 포장을 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는 그린 파츠입니다. 그린 파츠에 이렇게 해동지를 넣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숙성 시트젤 넣습니다. 숙성 시트젤을 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해동지로 윗부분을 한 번 더 덮어줘요. 그래서 3중이 되는 거예요. 그린 파츠, 그 다음에 이게 숙성지, 그 다음에 해동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진공 포장합니다. 자, 이렇게 진공 포장 됐습니다. 이렇게 진공 포장이 됐고요. 이제 이 상태로 택배를 보낼 겁니다. 손님이 이 금태까지 주문을 해주셨어요. 금태까지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초장이랑 생와사비까지 넣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이스팩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들어가는데 손님이 이제 아이스팩 추가를 해주셔가지고 아이스팩도 같이 두 개 더 넣어드립니다. 이렇게 돼서 이 은박 보냉백으로 이렇게 싸면은 확실히 냉기를 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이스팩이랑 얘가 직접적으로 좀 닿아서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광어 필레 스택배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밑에 링크 클릭하시면 광어 주문할 수 있고 뭐 고등어나 참돔 광어 세 가지를 모두 다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